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수소 관련 테마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수소 관련 종목들도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딱 시장을 보셨을 때 가장 강한 테마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원전도 있겠지만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거의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강조를 드렸었던 그렇죠, 그렇죠. 매움 테마가 매움 시티, 네. 오늘도 거의 뭐 불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매움 테마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확산이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주도주가 이미 한미 글로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네옴시티가 수소, 특히나 사우디는 네옴시티를 통해서 전 세계 최고의 수소 수출국으로 변신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는 수소 테마까지 확산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소 관련 테마 앞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수소 테마. 우리가 뭐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 사우디로 달려가서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섹터에서 이 그린 수소의 역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펀더멘탈과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수소 산업이 될 거야라는 어떤 의견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모멘텀이 딱 필요한데 막상 그 모멘텀이 바로 사우디의 네옴시티로에서 지금 불을 좀 지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서 네.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두산 퓨얼셀의 흐름입니다. 두산 퓨얼셀. 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이제는 얼마 전에 이제 50일 신저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 거래가 터지면서 8.9%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S퓨얼셀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작다 보니까 10월 7일 날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모습이 나왔고요. 그 뒤로 테마가 좀 죽으니까 주가도 좀 죽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거래를 터트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범한퓨얼셀 같은 종목들도 이건 신규 상장 수소 관련 주인데요. 마찬가지로 바닥을 현재 차근차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의 확산이라는 관점에 왔을 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수소 테마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소 관련 종목들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퓨어셀 시리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네. 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사님은 이 수소 관련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저는 물론 퓨어셀 같은 종목들 당연히 수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 엮을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네네. 봅니다. 근데 우린 또 그 안에서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진짜 수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휴스틸이라는 종목이요. 네,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강관 전문 기업이고요. 현대제철, 세아제강과 함께 국내 3대 강관 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 휴스틸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한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퍼가 3배가 안 됩니다. 정말 싼 주식인데 이게 저는 이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싼 주식이 성장성을 가지는 순간 주가의 폭발력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8월 달에 한번 휴스틸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다가 아쉽게도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밀렸어요. 그런데 네. 그러한 어떤 모멘텀은 충분히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게 네옴시티의 진짜 수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휴스틸이 얼마 전에, 작년이죠. 수소 강관을 생산을 성공했습니다. 이 수소를 옮길 때는 당연히 강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일을 옮기는 유전관을 통해서는 수소를 옮길 수가 없어요. 깨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소 강관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것을 휴스틸이 성공했고 단순히 생산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찐 수혜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 휴스틸이 2대 주주로 있는 사우디 스틸 파이프라는 회사가 사우디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휴스틸은 이 회사에 20년 전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대 주주이고요. 네. 휴스틸 대표가 사우디 스틸 파이프의 이사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휴스틸 회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충분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만큼 네옴시티에 관련해서 어떤 진짜 수혜 중에 하나로서 휴스틸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수소를 옮기는 강관, 이 관관을 제작하고 있고 이 사우디와도 이미 사업을 많이 진행시키고 있고 사우디 쪽의 그런 스틸 업체와도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찐수혜주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러면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좀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좀 볼까요? 네, 좀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최근 올라왔군요. 네,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다른 네옴시티 테마주처럼 차트가 강하게 선 것은 아니고요. 이제서야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테마 세터, 테마주를 하실 때는 이렇게 뒤늦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현재 가격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200원에서 6,000원대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손절가를 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전 고점이죠. 8,000원까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스틸을 수소 관련 테마 최선호주로 생각하는 김성훈 이사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8% 넘게 급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휴스틸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갈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도 알려주시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